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썰레발로 추임새와 맞장구의 차이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우리말인 추임새와 맞장구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면서 약간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남의 말에 그렇다고 덩달아서 호응하거나 동조하는 어떠한 말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 차이는 판소리 중이냐 일반 대화 중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추임새란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창을 할 때 장단을 치는 고수 또는 청중이 소리의 중간중간에 흥을 돋우기 위해 하는 소리입니다. 주로 얼쑤, 좋다,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야, 허야, 으이 등의 감탄사이지요. 이 탄성의 소리는 다음 구절을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리의 강약을 보강해주고 붓가락 대신에 장단을 제시해주기도 하지요. 판소리에서 판소리의 완성 조건은 창자, 고수, 청중 간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이를 통해 신명나는 한판이 되는 것입니다. 창자는 맛깔나는 소리로, 고수는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서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 창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중에 빈 공간을 만들고 청중은 다양한 추임새로 그 빈 공간을 메웁니다. 그리고 고수는 그 다양한 중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즉 추임새는 우리 국악의 판소리와 풍불 놀이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악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수와 청중들의 추임새는 소리꾼이 긴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보충원입니다. 또한 추임새는 상대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과 격려의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정, 사회, 직장 구성원 사이에도 늘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맞장구라는 말은 남의 말에 즉시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상대가 더 즐겁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영어로 흔히 리액션이라 하기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치고 아하 탄성을 지르는 행위이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맞장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이 마주서서 진짜 장구를 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말과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맞장구 역시 상대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이고 존중이고 박수이고 칭찬입니다. 이런 언행이 바로 사랑의 맞장구인데요. 그러므로 치면 칠수록 좋은 게 맞장구이죠. 치는 사람은 쳐서 즐겁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즐겁습니다. 네, 아하, 그래, 그렇지, 그렇군요 등의 말을 자주 쓰면 됩니다.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맞장구를 넣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인이고 또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맞장구 문화도 적당히 쳐야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볍고 경솔한 사람, 품위 없는 사람으로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맞장구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맞장구를 많이 치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를 할 때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하이! 하이! 연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이토록 맞장구를 많이 칠까요? 일본인은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많이 칠수록 플러스이니까요. 따라서 일본인과 대화할 때에는 과묵은 금물입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말없이 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임새와 맞장구를 주고받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얼쑤가 바로 그것이고 그려, 좋아, 옳거니, 지당하지, 자네 말이 맞아가 또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보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도 추임새나 맞장구는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상대도 나에게 너그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로 추임새의 인색에서 득이 될 일은 없습니다. 맞장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바로미터이고 대화에서 성공의 열쇠까지로 이어집니다. 살면서 맞장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연인,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그 누구든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맞장구를 쳐보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